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하는 일들 중에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봄날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저는 이제 산에를 자주 이렇게 거의 날마다는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이제 산을 찾는데 겨울 산을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 겨울에 이 상록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상록수가 이제 많이 없는 제가 오르는 산은 상록수가 많지 않은 곳인데 낙엽수들이 많은 산을 이 겨울에 찾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황량함은. 모든 요 숲속에 있는 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죽어 있는 듯, 이 황량한데, 봄, 지금 이 한국은 봄인데, 이 봄에 또 산을 찾아보면은 만물이 다 살아있는, 풍경뿐입니다. 이게 이 기이한, 우리가 목격하는 기이한 일들인데, 죽어 있는 듯한 이 앙상한 이 죽은 듯한 나무에서, 푸르름이, 이 울창한 푸르름 잎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력 있게 이렇게 피어나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이 변화들. 그리고 갓난아기, 그 무력한 이 갓난아기가 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실제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할 경우는 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창조주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이해 없이 도움 없이 은혜 없이 그냥 이 나타나는 이 유한한 이 세계에서의 이 과학이면 과학 인간의 철학 등또 인간이 소유한 어떤 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심상하게 매일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 신기한 이 아이들의 성장 이 과정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인식하지도 못했으며 바라고 구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입술로는 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요. 참으로 무감각하게 살았고 그런 내이 속절없는 영적인 이 상태에서 돌봄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그런 공급을 하고 있던 이나 역시 더욱 피폐한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이 오래 되면 될수록 내 영적인 상태는 더 심각했으며 그 영적 상태에 요 외관적으로 비춰지는 이 육신의 상태도 아주 피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 동안에,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10년 동안에 또 10년 전에 내 피폐했던 그리고 또 10년 동안에 회복된 이 영적, 육신적, 이 하나님의 기묘한 그 일들을, 그분에게는 다 전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서도, 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며 내 마음에서 아쉬움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창조주의 은혜, 또그 창조주의 능력, 그 품성을 이해하는 데서 또그 은혜에서 자라가라라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라가는 그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은혜와 정 상반된 입장에서 그 은혜를 말하기는 하지만 이 심령 안에 두려움, 어떤 염려,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연한 또 형식적인 어떤 감사를 드리는데 또그 감사를 드리는 이 실제의 표현들이 감사를 하게 하시는 그분의 주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되고 있음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체의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공언하는 또 믿는 그분의 것이 아닌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 매일 삶 속에서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더욱 감춰지는 이런 신앙 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외적인 어떤 이 외적으로 실제로 목도 되고 목격되는 내 육신의 건강만 보더라도 참 많은 변화가 제게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쯤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눈으로 목격되는 이 육체의 건강 상태, 정신적인 우울감, 핍절함, 이 신경의 예민함, 그리고 또이 물리적인 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상태가 여실했는데요. 10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그 일이 시작되면서 제 삶에는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고 심령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 나타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바라던 내이 바라봄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그 음성을 사모해서 듣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지금 현재 구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의 건강이 아니었고, 실제의 이 부가 아니었고, 실제의 내가 가진 어떤 지혜가 점점 더욱더욱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분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뜻,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품성이 더욱더욱 구함이 내 구함의 전부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내 육신의 것은 더, 뭐 전혀 별개로, 뭐 마술처럼 내 육신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바라봄이 이루어진 만큼 이 바라봄의 대상인 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신 이 창조주의 그 나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친절, 자비 긍휼이죠. 그 긍휼이 내 안에 입혀지고 이루어진 만큼 내 삶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또 흘러나가는 이런 이치 가운데서, 이런 이치 가운데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에게 목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 이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의 회복들이 나타나고 목격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요 바라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되고 또 순종이 되는 실제에 이 바라봄에 믿는 일이 이루어진 만큼 내 삶을 지배했던 잘못된 방법들, 잘못된 태도들, 습관들, 이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법과 습관대로 사는데도 어떤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라보는 요 성령께 의존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굴복되고 그분이 주실 것을 바라는 요 믿는 그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성령은 내매 발걸음과 이 관계에서의 잘못된 이 원칙들을 실제로 잘못된 결함들과 허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자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있던 자리에 실제 새로운 원칙,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요일이 성령에 의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삶 속에서 상대를 취급하는 내 태도들, 또 생활 습관들, 또이 식습관들, 또 먹는 내용들, 이것들이 요 들려지고 내게 제시됐을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고 요 순종하는 일들이 참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의 요 관계와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삶 속에서 막 고행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의 원칙들이 내게 비춰지고 내 삶에 그것과 반대되게 적용되는 어떤 일들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돌이키고 또 실제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식습관에 많은 변화가 왔고 그러는 동안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눕는 걸 좋아했던 내 생활 습관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부담들, 저희 부모님들이나 또이 가족들에 대한 그런 영혼의 부담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돕는 이 생애에 요 실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힘이 분명히 바라는 곳으로부터 내게 영적인 회복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몸의 상태는 전혀 움직이면 안 되고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고 오래 서 있으면 안 되고 허리라든지 어떤 피에 어떤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았던 제게 이 생활의 염려가 주께 맡겨진 바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활동적인 변화로. 그러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늘 나의 무기력하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아프다, 아프다, 이런 상태에만 봐왔던 분들에게는 제 변화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움으로 이제 목격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 건강은 날마다, 날마다, 더 회복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는. 왜냐하면 내 주변에 핍절하고 어려운
대상들이 많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 볼수 없었던 그분들의 어려움과 필요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목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는 그일 가운데 나는 잊혀지고, 이런 시간들이 그동안 이제 흘러갔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매 생애에서 이 바라는 일 동안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리에게 듣기시는 그 음성이 이 창조주의 음성이 천연계에 들려주시는 이 천연계가 듣고 요 순복하는 그 음성이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 속에 요 계시되고 비추는 성령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고 그 역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요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내 사고와 내 이론, 내 철학, 내 오름에 대한 아주 강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념도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밖에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시어른들, 또내 친정 부모들, 그들에게는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그동안 또 어떤 편에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틈이 나면 그분들에게 제시했고 가르치려고 했고 또 그것들을 또내 부모들이나 또 저의 시어른들은 그걸 되게 대견하게 생각했고 저를 영특하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심령의 내 영적 상태가 실제의 지혜와 능력이신 분을 의지하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론은 강했지만 실제의 내 힘과 능력은 고갈되면서 핍절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제의 능력께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내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데 분명히 어떤 것들이 실제 하는 어떤 힘들이 공급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과 활력과 매일의 요 새로운 이 매일이 주어지고 또 여전한 그 바라봄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고 앙망하는 그분께서는 실제의 약속대로 이 믿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부분만 얘기한다면은요. 저는 이제 최근 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아주 심각한 어떤 변화와 어떤 실제적인 어떤 공포, 두려움의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늦춰지고 이랬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전 가족이 다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또 지나고 또 며칠 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이제 밤중에 이렇게 넘어지고 막 많이 다치고 타박상을 입고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어떤 경험을 했는데도 이분한테는 더큰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한참 전에 겪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뭐 전체적인 증상도 또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요 이제 그 바이러스도 다 없어지는 상태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 증상이 아직까지도 한 번씩 요 가족을 덮치면서 뭐 이렇게 호흡적으로 뭐 장기침이라든지 깊은 쪽에서 오는 어떤 기침이 막 들끓는 기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저를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체가 제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매님네는 코로나가 뭐한 사람도 코로나가 없었냐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제게 목격이 되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들었던 요 실제 우리의 이 육체에 모든 육체에게 가장 필요한 이 호흡에 대한 유익들 이것을 저는 사실 다른 거에 어떤 가치에 몰입이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체에 요 심묘막측한 요 법칙들 각 기관에 대한 이 법칙들 필요한 생명소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전혀 두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게 아주 심각하게 10년 전에 여러 증상 중에서 아주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잔기침이었습니다. 잔기침.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의 상태가 거의 바닥인 상태였기 때문에 뭐또이 몸의 어떤 근력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 활동의 장애들 뭐 기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원기가 막 고갈이 되고 또 먹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은 굶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더욱더 이 몸의 상태가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선호하는 어떤 막단 거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요요 마른 여기 해물 있죠 마른 해물 이빨도 안 좋은데 그건 또 이제 집요하게 또 먹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이고 아주 엉망인 어떤 그런 상태에 여러 가지 병적인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심각한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잔기침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때이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지 않으면은 그나마 내가 전혀 어떤 다른 어떤 감기 증상이나 없을지라도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자야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잔기침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 목에 요걸 두르지 않았다거나 아이고 또뭐 차가운 물을 조금 마셨다거나 그러니까 한여름에 뭐 아이스크림이니 이런 것들은 막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도 뭐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은 먹을 수도 없었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몸 상태가. 그런데 요 바라보는 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 들려지고 이러면서 창조주가 요 우리의 그 천연계를 통해서 계시되는 이 창조주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지니라. 핑계치 못한다라고 합니다. 전혀 그런 것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던 제게 이 바라는 일 동안에 이 햇빛의 필요 소중함, 이 공기의 요 필요, 그리고 이 물의 요 유익한 거 이것들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듣고 관심도 없었지만은
요 창조주의를 바라보는 일 동안에 실제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요 이해들이 계속 들리는 일이 있었고, 들린 만큼 내 삶에서 흡수해서 요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일. 그래서 요 공기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 또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산소가 이 몸속에 요 유입되기 위해서는 요 호흡 기관이 코하고 입이 있는데, 요 입으로 호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코로 호흡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왜 코에, 호흡의 기관으로서 첫 번째 요 코에 호흡의 요 조건을 주었는지, 코로 호흡했을 때 어떤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의 유익들이 큰지, 이것들을 매일의 실제의 내 무력함과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그걸 통해서 더욱더욱 요 산소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잊게 하시고, 또 이런 지혜를 주시는 실제의 능력이신 요 창조주 예수님을 더 바라는 일을 했을 때, 그 주신 그 정보에 내가 주력해가지고 그 정보를 전하는 요런 위엄이 다분한 내게, 자아를 신뢰하지 않게끔 더 바라는 일 가운데서 그냥 내삶 속에서 내게 적용하고, 실천적으로 내 관계에서 오는 연약한 요 나의 부모님이나 시어른들을 요 섬기는 요일 가운데서 그분들이 내 삶에 나타난 이 건강의 변화들, 또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불화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일들이, 분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예전에 요 며느리나 딸이 막그 자기 지혜로 했던 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안에서 요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분들이 목격하면서, 그분들이 내 삶에 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요 말씀처럼 그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고 내 실제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듣고 바라는 것을 내 삶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들은 내가 요 받아들이는 요거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이해를 주셨을 때, 내 입을 다물고 내가 드러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품성에서의 요 부분에 내가 가치를 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들의 요또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들의 때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날에, 그들이 필요한 그 때에 며느리와 딸을 통해서 요 소망이 흘러가는 요 관계 속에서, 내가 말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요것을 그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 마음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혀 다른 이해 가운데서 그분의 형편과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또 들려졌을 때, 거기에 순벽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 내가 그들의 입장일 때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또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 입장에서 하게 하심으로써 했을 때, 나중에 그분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베푸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또 저희 형님, 또 저희 시아버님, 또제제 주변에 있는 또제또 남편, 딸, 제 가까이에 있는 제요 삶을 보는 사람들의 또 변화를 하나님이 지도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각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일을 베푸시는 분을, 또 저는, 또 그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잠드셨고, 남아있는 지체들, 가족들 중에도 여전한 그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더욱
그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모든 필요이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분만 바라고 앙망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들리지 않으나 영적 혼미 상태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바래지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바래지는 그 음성을 듣고자 엎드립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햇빛. 사람들은 이 햇빛의 이 자외선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그 영향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햇볕을 기피하는 이 세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햇볕 속에 감추어진 능력, 보고, 유익들, 풍성한 우리의 이 생명의 요소들을 제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생명을 또 예수님을 이 생명의 빛으로서 표상을 하고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야 할 요것들을 이 햇빛의 공급과 실제로 내가 햇빛의 나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햇볕에 더욱 나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크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것들을 더욱더욱 제거하고 실제로 햇빛을 더 가까이 하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햇빛처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체험적으로 더욱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 건강은 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잔기침을 안 합니다. 10년 동안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없고 또 10년 전에는 제가 건강식품 고급 거액 건강식품을 막 집에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걸 먹어도 회복이 없었고 더 악화됐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건강식품 하나도 저희 집에는 건강식품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끼 식사만 그 식사만으로 우리는 아주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설령 제게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적 회복이며 영생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이 모든 육체는 어떻습니까?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구적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께 일치된 이 순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항상 거하고 그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함으로써 내 모든 생애와 이 관계에서의 내 삶의 원칙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고 그 가운데서 오는 이 평안과 쉼, 기쁨,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나눈 이 지체도 최근 그 가족을 요 가족한테 온이 코로나 전체 가족이 다 감염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고하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는 참 연약한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갑자기 코로나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분들에게 가족 전체에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로 어려운 것보다 이 심리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또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이제 듣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이해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나눌 수 없지만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네는 아직까지 코로나 한 사람도 안 걸렸죠? 이랬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자만이나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올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일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허락된 그것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내게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살아있으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그분의 방법대로 회복의 길이, 육신의 요 생명이 보존되는 것 방법으로만 아니라 때로는 이 육신을 잠재우므로써 영원한 요 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눌 때도 전혀 그분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 요 유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또 나눌 부분을 이제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이제 이 호흡에 대해서 장기침과 막 속에서 끌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실 때에 제가 이 호흡법과 좀몇 가지를 이제 나눴는데, 어쨌든 많은 부분 이 코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어떤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성의 결핍들. 근데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어떤 병이 오면은 이 약물에 의존하고 내 생활 습관과 어떤 방법들의 문제가 있고 그것들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켜지는 이 삶의 변화나 개혁이 없이 그냥 약물에 의존함으로써 회복을, 증상이 없어지면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 피해 상태는 아주 심각해진 상태이고 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러므로써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 유입이 되지 않고 또요 깊은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 산소가 좀 말초신경까지 또이이 뇌까지 공급되는 일에서 더욱더 그 기관의 어떤 기능들이 약화되고 또폐 기능들이 요 산소가 아무리 많은 곳에 있더라도 내가 호흡 방법이라든지 요 그리고 요폐 기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산소가 있어도 그 산소는 내 몸속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익을 얻고 실제 삶에서 그 유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앙망하는 동안에 그분을 의존하는 일이 있으면은 실제의 개혁과 변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호흡에 대한 것,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나눌 것이 이제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또 물에 대한 부분, 이 물, 물이 참 필요한데. 우리는 요즘 가면 갈수록 이 주변의 어떤 환경들 이렇게 보면은 액체는 많이 마시되 순수한 물은 거의 마시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순수한 물이죠. 순수한 물, 깨끗한 물이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참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체험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 이런 어떤 현실들은 내 몸을 참으로 어려운 쪽으로 끌려가게 하는데 단지 그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약물에 의존하게 되죠. 그럼 약물이 우리 몸 속에 공급이 되면은 이 피해 상태는 더 열악해지고 요 물이 더욱 필요한데도 그 일은 제외되고 또그 열악한 어떤 환경에 이 몸은 짜여져 가기 때문에요. 안 좋은 쪽으로. 우리 몸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혹사하고 잘못된 법칙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유입시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이 되게 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취한 어떤 방법을 해 공로를 두물어서 이것 먹어서 효과가 있다. 저것 먹어서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피조물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로 나아가는데요. 어쨌든 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햇빛. 이 햇빛은 이 물과 산소 또 햇빛. 그것을 흡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또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은 참으로 많은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요 바라봄이 요 그것을 주신 분께 더욱 내 믿음이, 내 바라봄이 고정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 회복 안에서 영적 회복이 있어야만이 요 실제로 물리적인 요 생명소가 이 물과 산소와 또 햇빛이 내 삶에서 실제로 유입되는 이 유지하는 능력도 가능합니다. 요 바라봄이 안 되면 요것들이 지속이 될 수가 없죠. 다른 유혹에 의해서 요것들은 물러가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섭취하는 요거 섭취 식습관이 있죠. 식습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회복한 것 중에 또 아주 이제 현격한 것 중에 하나가 치아인데요. 저는 이빨이 보통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중년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제 이빨이 보통 사람들의 이빨은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빨이. 이렇게 맞닿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맞닿으니까 이빨이 마모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인데 실제로 내가 요 몸을 관리를 못함으로써 내 몸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가장 몸이 안 좋으면 어디에 많은 약점이 나타납니까? 이빨에 이제 많이 신경이나 잇몸 쪽에 심각한 이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 제 이빨의 상태, 요 잇몸의 상태, 또요 신경이 많이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 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큰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뭐 입맛도 없었지만 먹어야 된다면 반드시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고. 또 죽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요, 요 단단한 이 중독되어 있는 뭐 이렇게 마른 건조물들 있죠. 그것들은 또 기를 쓰고 이빨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막 기를 쓰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치명적인 그 이염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하게 또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하나님, 그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구속주이신 유일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모심으로써 요 일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요 하나 되는 것, 내 삶이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음식을, 과일을, 그것도 이 햇빛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인 이 바라본 가운데 들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해 가운데서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될 어떤 정보를 많이 유입을 받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서 자기한테 어떤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분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것들이 어떤 정보에 좋은 정보를 내가 수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정욕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내 타락한 욕구,
것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에 내 기호에 맞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사실 껍질을 까서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이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껍질째 먹으면은 단단한 것을 먹으면은 더요문이 약한 잇몸이라든지 요 이빨에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상적으로 껍질을 까서 먹잖아요. 근데 껍질을 까서 먹으면 어떤 우리의 습성들은 어떠냐면은 단단한 것이 오면은 긴장을 하고 그 단단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요 잘게 잘게 하기 하고 또 아프니까 조심스럽게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요 것이 아닌 껍질을 깎아서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내 입속에 들어올 때는 부드러운 것이 들어오든 단단한 것이 들어오든지 간에 내 몸의 요 기능 기관들은 이미 문제가 있어서 병적인 상태에 있는데 단단한 것이 오면은 내 병적인 상태를 인식을 하고 조심을 하는데 습성이 부드러운 것이 들어오면은 요내 몸의 이 병적인 상태가 인식이 되지 않고 건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은 별로 씹지 않고 그냥 삼켜도 되느냐. 또 그러니까 내 잇몸이 수고를 안 하고 통증을 못 느끼니까 더욱더욱 요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드러운 것이 들어와서 잘 씹지 않고 삼켰을 경우는 어떤가요? 요 위에서 문제가 되죠. 또 위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가요? 간에서 또 문제가 되고, 또 흡수에 문제가 되고, 배출에 문제가 되고, 그래 피가 더러워지고, 거기에서 물도 또 자주 섭취도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몸속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고, 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 듣지를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갖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몸은 점점점 나빠지고. 또 약물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요 세상 정보에 세상 지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악순환 그런 것들을 제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실제 삶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한분 모든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요 그분만을 앙망하는 일 가운데서 저는 많은 것을 듣고 실천적으로 회복이 되는 요일 가운데 저는 지금 이 과일은 모든 것을 가능하면은 저는 껍질째 그리고 요 씹는 것을 이 씹는 유익을 들으면서 잘 씹고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요 운동을 모든 것에서는 운동이 필요한데 조심스럽게 요 씹는 요 일을 통해서 요 운동을 잇몸 운동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약물로는 회복을 볼수 없었던 요 실체의 피가 이쪽에 오게끔 하는 요 운동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해주는 요런 일들을 통해서 잇몸도 건강하고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지금 더 회복될 어떤 그런 부분, 자고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전의 어려움들이 지금, 치과를 다니지도 않고, 이렇지만, 많은 회복이 있고요. 또 가능하면 이제 껍질째 이제 우리는 과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껍질 속에 있는 유익들, 껍질하고 이 속이 잘 씹은 요 잘게 잘게 조각이 나면서 침하고 이렇게 섞였을 때, 요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익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요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요 위에서의 어떤 부담이 줄고 또 간에서의 어떤 해독 작용에서 간에 부담을 덜 주고 또 흡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원리들을 이제 들으면서 요것들을 이렇게 이런 이해를 받으면서 실천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씹으면서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요 동물들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눌 때도 이 되새김질 하는 어떤 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도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 우리가 음식을 씹는 것처럼,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꼭꼭 씹는 것처럼, 말씀도 피상적인 어떤 이해만 받을 게 아니라, 요 살아계신 말씀, 신성의 능력이신 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응, 영이요 생명이니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취급하고, 요 의존해야 되는지를 요 실제 일들 속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요런 일들이 요 생활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대로 사는 요 일들은 절대 어렵고 고행이며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요 체험을 맛보면은요, 하나님의 품성이 더욱 깊이 이해되고 체험적으로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요 체험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그분을 더욱 사랑합니다. 또 이웃들을 그와 같은 정신으로 또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요한몇년 동안에도 저는 지금 제 삶은 대중매체를 저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도 코로나에 대한 알림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3년, 지금 지난 몇년 동안. 저와 남편은. 그런 이해를 분명히 주셨으니까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지혜가 오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의 영적 손실과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려주시기 때문에, 더욱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께 나를 의존하는 요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부분 변화되고 개혁된 실천적인 그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더 누르기를 원하고 육신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저희 남편과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알고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잘 믿는다 그래서 나를 더 육신적으로 축복하실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알수록 육신의 것은 구하지 않고 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더그 가치를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그 회복을 원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이 주실 분을 우리는 주실 부분을 우리는 맛보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면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저는 시험하고 적용하고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이 약속을 믿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알려주시는 분으로, 품성은, 성경의 품성은 그렇게 계시하시는데, 내가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요 성령이 들렸을 때 체험하고 싶은 무서움 가운데서, 실제 예전에는 알람이라든지 어떤 요 시계에 의존했던 요 습관에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깨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또 했을 때, 저는 지금 알람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깨워주시니까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내가 의지했던 많은 보험들, 건강보험들, 자동차 보험들, 여러 가지, 뭐 생명보험들, 이런 보장 그 제도에 의존했던 그런 실제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그런 것에 전혀, 두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실제로 개혁하고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그것을 가까이 했을 때, 가졌던 요 짧은 안정, 거짓 안정, 그것의 실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제의 그 평안과 실제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요 무가치하고 이 썩은 것 같은 것을 가감 없이, 미련 없이 돌이키는 요 일들 가운데서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재창조의 구속으로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며 자기가 소유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차등 없이 오늘 베풀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지 않은 부분을 잘 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 예전에 잘못된 태도였다면 가면 갈수록 나의 이런 요 육체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인정하면 할수록 나의 어떤 잘 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이 나를 전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엎드렸을 때 실제로 그 일들은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을 주신 그 능력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신자들 안에서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체험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분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마녀시며 마녀 안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에서 주신 모든 약속의 선물을 내가 받고 그 말씀만 의존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나를 의존하는 요 일이 분명히 있다면 근데 요 의존하고 믿는 일도 없이 그 약속만 탐하는 요 태도가 문제의 태도입니다. 이게 사단의 태도고 사단의 정신이고 내 과거가 많은 부분 이 잘못된 정신에 빠져 있으면서 거짓 신앙을 하고 있을 때는 힘이 있을 수 없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고 회복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입술로는 그분을 부르고 찬양했지만 실제 내가 의존하고 삶 속에서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정보요, 세상에 주는 많은 잘못된 약품들이었으며 건강식품이었으며 또 보험들이었으며 근데 그 보험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들은 그것들은 실제로 그것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데 그래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는 그가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각 사람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지켜서 내가 잘 막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사람의 말과 같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요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축복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요 불신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모르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이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요 일이 이루어질 때, 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믿는 일을 한다면 그 말씀이신 그 신성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떨까요? 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우리 만물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비춰 주셨고 또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다 같이 앙망하는 매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